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양시장이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3% 이상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제 2000선에 완전히 안착이 됐습니다. 장중한 때는 2030선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여전히 시장의 악재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서요.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그 어떤 질문들도 좋습니다. 네, 오늘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출발 분위기 어떻게 보이십니까? 오늘은 6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6월의 첫 거래일인데 뭐 시장의 흐름들은 그렇게 썩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6월 달에는 동시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큰 폭의 상승보다는 종목 싸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어쨌든 뭐 지난주에 금요일이었었죠. 미국 시장 좀 우려를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좀 상승 마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홍콩 쪽에 있어서 특별지위 박탈 절차를 좀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전해졌었죠. 근데 이제 다행인 부분들은 투자자들이 좀 안도를 했다라는 부분들인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 뭐 철회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우려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러한 부분들은 없었기 때문에 일단 투자자들이 좀 안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쪽에 있어서의 강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재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죠. 뭐 제재를 가하거나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게 되면 시장을 좀 밀려 내려올 것이고요. 시장이 밀리게 되면 재선에 악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기술주들의 좀 상승을 좀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았습니다. 다만 이제 산업재 쪽 섹터와 금융 섹터들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들에 대한 추이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나름대로 이 산업에 대한 변화 부분들을 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뭐 헬스케어 쪽이라든가 기술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여전히 저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5월 달에 있어서는 고용지표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실업률이라든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 회복이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이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진자 추이예요. 다시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경제 재개를 진행을 하고 난 이에 이 확진자에 대한 추이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난다라는 것, 이 부분들은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썩 그런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변동성에 대한 요인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국 시장은 어닝 시즌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이슈라든가
수급 쪽에 있어서의 종목들에 있어서의 옥석가리기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다행히 뭐 4월 달과 5월 달 월봉 차트로 보게 된다라면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2000포인트대 좀 안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20개월 선을 현재 저항대로 코스피는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 자리대가 약 한 2060포인트대죠. 이 자리대가 여전히 좀 저항 자리대로 좀 부딪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60개월 선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이 좀 제일 강한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여전히 뭐 하반 경직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부분들은 고객 예탁금이에요. 고객 예탁금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난 이후 뭐 47조가 넘었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서는 다시 44조대 중반, 뭐 44조 6천억대까지 늘어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바꿔서 얘기하게 되면 지수가 밀리게 되면 적강의 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대에 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예탁금에 대한 증가 이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크게 밀리는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신용장고가 또 급증을 해주면서 10조대 후반대 거의 11조에 육박하는 그런 신용장고가 좀 쌓였었어요. 이 부분들은 변동성의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 도저히 크게 없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성장주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시장 분위기 짚어주셨는데 그런데 현재 보니까 미국의 이 지수 선물 시장이 좀 하락 중이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장 코스피 악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긴 하지만 오늘 3차 추경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악재와 호재가 좀 뚜렷한 상황입니다.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되겠습니까? 예, 우선 시장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선물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부분들은 외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미국 쪽에 있어서 이 중국과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뭐 폭동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좀 받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6차 비상경제회의를 좀 개최를 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3차 추경안에 대한 편성이라든가 규모, 내용 중에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전히 뭐 수급적인 부분들은 체크를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외국인 쪽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코스닥 쪽의 외국인 매도세가 차익이 좀 나와주는 지역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선물 쪽 같은 경우도 매수 포지션을 좀 유지해 나가고 있지만 이게 매도로 좀 전환이 되게 된다라면 변동성이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급적으로 실적적인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좀 됐기 때문에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을 받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종목장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뭐 정부 정책이라든가 혹은 성장 섹터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좀 여전히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이 성장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성장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은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이 자료들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2010년도 이후에 성장주와 가치주의 상대 강도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선진시장이 됐든 신흥국 쪽이 됐든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의 강도, 즉 수익률적인 측면이 월등히 높았다라는 얘기예요. 유동성의 힘, 이 부분들만 보더라도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쪽에 있어서의 포커스를 맞추는 좀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성장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성장주 섹터가 뭐가 있냐 그 부분들을 물어보시게 되면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부분들이에요. 2차전지, 5G,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일부 내수 쪽, 뭐 이런 쪽, 그리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뭐 이런 쪽이 다 성장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산업재 쪽 섹터는 여전히 그냥 트레이딩 관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섹터를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할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며칠 전부터 계속 좀 말씀드리는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예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 섹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여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IT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 제넥신이라든가 뭐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는 제넥신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시젠, 애플론 이런 종목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젠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밀리질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영향 때문에 시젠이 좀 밀리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분들은 여전히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넥신 같은 경우도 인상중앙학회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점점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여전히 좀 괜찮은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셀트리온 그룹휴드를 좀 여전히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날 강한 상승의 흐름들을 좀 보였었고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도 괜찮고 셀트리온 제약 나름대로 좀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IT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유진테크라든가 뭐 안정적인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유진테크, 그다음에 상하프론테크 뭐 이런 기업들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고점권에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삼성 쪽에 있어서의 비메모리 투자 이런 부분들은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사거래를 연속적으로 좀 늘렸어요. 21선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오늘 정도부터는 반등의 포인트로 좀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1선 지지형의 종목분들을 좀 보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1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3% 이상 뛰면서 이제 2000선에 완전히 안착이 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6차 비상 경제 회의를 주재합니다. 3차 추경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 기대감 가져가고 있는데 현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5위까지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일단 삼성전자 보합권은 출발하고 있고 SK하이닉스 1% 가깝게 뜁니다. 8만 1000원대에서 8만 2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0.8% 이상의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차익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7% 가깝게 급락하면서 거래 마쳤는데 오늘 상승폭 큽니다. 3% 넘게 뛰면서 23만 3000원대에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1% 이상의 상승세를 올라갑니다. 43,350원에 거래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셀트리온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LG화학은 현재 미동 없지만 삼성 SDI가 조금 더 강하네요. 1% 가깝게 상승하면서 35만 원대에서 36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 카카오 9위권 여전히 지켜냅니다. 추세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고 강보합권에서 오늘 출발하고 있습니다. 26만 4천 원대 그리고 LG생활건강 오늘 1% 가깝게 빠지고 있습니다. 135만 원대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 시장은 0.45% 오늘 강하게 출발하네요. 2038선까지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2030선 아래에서 마감이 되는데 오늘 그대로 38선까지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더 강합니다. 0.5% 상승 나오네요. 717포인트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0.4% 약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9만 400원대, 제약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현재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크게 올랐던 만큼 오늘도 쉬어가는 분위기네요. 이외의 종목들이 조금 상승이 크게 나옵니다. HLB 특히나 4% 넘게 상승하면서 11만 7,5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고 알케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추가 상승세 이어갑니다. 2.6% 이상 상승 나오고 있고 248,000원대, 그리고 시젠 역시나 추세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118,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자,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펄어비스 CJ&M 나란히 빠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도 모두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오늘도 가네요. 1% 가깝게 상승이 나옵니다. 오늘 12만 1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6만원 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고 스튜디오 드래곤 0.6% 상승 나오면서 76,700원대에 현재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 처음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양 시장이 좀 빨갛게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 0.5% 나오고 있고 상승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오늘 좀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그리고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자 일단 뭐 지금 뭐 우리나라 시장 오늘 지난주 5월 마지막까지 그렇게 강하게 치고 날아간 흐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순환매 관점에서 특히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시장이 급락세가 나오질 않으니까 매매적으로는 여전히 좋은 시장이라고 좀 여겨지고요. 대신에 수익이 나면 빠르빠르 챙겨주고 손실을 짧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강한 종목을 해야 된다는 건 늘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선수들은 거래량 없는 것들 하지 마세요. 거래량이 많은 것들을 보고 패턴을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지금 같은 장에서는 충분히 급등주들 혹은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매매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이 질문 줬던 종목 중에서 이제 첫 번째 KC 코트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 코트렐. 자, KC 코트렐 현재 부분에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지를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매수 가능할까요? 네, 매수는 단타는 가능합니다. 대신에 좀 많이 좀 떠 있어요. 사실 이 KC 코트렐은 여러분들한테 5월 14일날 그때 당시 이제 매매 시그널 종목들을 막 얘기를 해드리면서 뭐 대상이라든지 한국간자라든지 이런 종목 얘기를 하면서 그때에서 급등주 검색기에서 그때 에코바이오하고 그다음에 KC 코트렐이 나와 있길래 5월 14일 여기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아마 아침에 녹화 방송 보시게 되면 이쯤에서 에코바이오하고 KC 코트렐이 지금 같은 장에서 이런 게 움직일 수 있어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렸었을 텐데. 이미 벌써 여기에서 이미 급등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추가 매수, 여기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전고점 이 저항 라인이 지금 여기를 돌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해줘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살짝 밀릴 수는 있어요. 자, 그러면 매수를 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매수는 가능한데 손절 라인이 좀 깊다라는 얘기죠. 그 왜 매수가 가능하냐? 자, 지금 보면은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떠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일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관련에 대한 이슈가 나왔었었는데 일단은 그 한국거래소에서 탄소 배출권 지수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탄소 배출권 ETF 은행에 관련된 투자 상품이 이제 시장이 오픈이 될 것이다라고 그래갖고 후성과 KC 코트렐이 전일날 강하게 좀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죽으러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밀려도 다시 올라가면서 일단 목표치는 일단은 짧게 잡으면 지금 7,500원이고 좀 길게 잡으면 9,000원도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 어쨌든 손절 라인 좀 깊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5,440원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단타로 공략을 해보실 수는 있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은 세노텍이신데요. 이거 추가 매수 가능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세노텍. 자, 히토류 관련주인데 제가 히토류 관련주 여러분들한테 5월 8일날서부터 말씀을 드리고 5월 11일날쯤에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5월 11일날 이제 히토류 관련주 언급해드리면서 그때 다시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하도 급등을 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그 티플렉스하고 5월 11일 날에 이때도 5월 11일 날이니까 요날이죠. 요날에 이제 세노텍하고 티플렉스를 한번 관심 있게 보셔라. 왜냐하면은 유니온이 날아다니면 유니온이 움직이면 결국은 순환매로서 그쪽에 있는 종목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유니온은 4,4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단타로 매매가 가능하고 이게 급등을 하게 되면 티플렉스랑 세노텍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미 지금 미중 무역 갈등 얘기로 해서 이제 이미 벌써 급등이 한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서도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이쪽 종목들은 고점에서는 조심하시고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세노텍이라는 종목은 지금 얘도 전일까지 순환매로서 많이 올라왔어요. 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이추에서 강력하게 뭐 매수를 하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갖고 있는 비중은 자 오늘도 보면 이제 개파락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비중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손절 가격은 아직 차트가 죽은 건 아닙니다. 손절 가격은 2,000원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중무역 갈등 얘기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이쪽에 있는 종목이 바닥에서 또 더 올라갈 수 있어서 목표 가격을 한 3,000원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3,000원 정도는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 추가 매수보다는 갖고 있는 비중을 줄여가면서 가져가시는 게 옳을 것 같고 오히려 밀리거나 조정을 받게 되면 비중을 더 줄여야 돼요. 그리고 뭐 만약에 추가 매수를 논한다라 그러면은 이쪽이나 뭐 60일선 이격이나 20일선 이격을 좁혔을 때 지금은 5일선 이제 단타의 개념으로는 물론 여기서 추가 매수 하겠다라는 분들 가지고 제가 뭘 하진 않지만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항상 그 단타 게임을 할 때에서는 강한 종목을 쳐야 되는데 오늘 강하긴커녕 오늘 밀리기 때문에 차라리 오늘은 관망하고 있다가 내일 차라리 양봉으로 치고 날아갈 때 쫓아가는 강한 매매는 되지만 초보자들은 안 돼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세노텍을 지금 오늘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계속 히토리 관련주들이 끝난 거는 아니다라는 얘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혹시 가지고 있다면 뭐 겁내서 다 던지는 일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서는 이제 세 번째 이제 질문인데요. 이제 HLB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자, HLB. 자, HLB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이제 머리를 돌리고 있는 이제 흐름의 차트인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최근에서 매수세를 해주는 게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20만 주를 사주고 있죠? 전일. 그래서 최근에 20만 주, 그 다음에 4만 주 이렇게 최근 동안에 사주고 있으면서, 올라가지고 있는 차트인데, 지금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일단 HLB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의 매수에 따른 전고점 돌파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어서, 이걸 지금 매수해도 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매수 가능합니다. 대신에 손절 가격을 한 10만 4천 원 정도 요 기준연봉 자리에 시가 자리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한 13만 원 정도에서 그 다음에 지수가 이제 강하게 움직이면 뭐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HLB 같은 경우는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HLB 파워 이쪽에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뭐 표적항암제라든지 아니면 그쪽 이제 임상에 대한 얘기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하여튼 제약주들 죽는 흐름들이 아니고 최근에 눌렸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이 하나둘 다시 움직이게 돼요. 물론 아직까지 뭐 제약주들이 움직임이 다 강한 건 아니고 일부 종목들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일양약품이라든지 JW중해제약이라든지 아직 차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살아있다 보니까 HLB도 최근에 차트 모양과 그다음에 움직이 흐름들을 보면 밑에서 거래량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실리면서 매집 거래량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고점 돌파를 위해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다시 매수를 해줬고 전일날 거래가 실리는 양봉이 나왔다는 거 그건 굉장히 좋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었던 이제 이쪽에 이제 세노텍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좀 접근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HLB 정도면. 물론 HLB도 바닥 종목은 아닙니다. 바닥에서 2만 1,000원짜리 종목이 이미 벌써 10만 원이 벌써 넘어간 종목이어서 바닥 종목은 아니지만 지금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조정을 마무리를 했고 이제는 이제 완전 날바닥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가 바닥이라고 이제 우기면서 정보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나마 앞전에 있었던 종목들 두 개보다는 이게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매매할 수 있는 매매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최근에 이슈는 이제 최대 주주인 진양곤 회장이 이제 유증을 참여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 흐름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거래량들이 괜찮아지는 흐름들이 좀 잡혀지고 있는데 일단 신약 개발이라든지 줄기세포 글로벌 의약품 전문 회사이기 때문에
매매적으로는 이게 제일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세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다 한 번씩 5월 달에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미 벌써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캐시코트렐 같은 경우도 이미 5월 달에 말씀드린 이후에 5월 14일날 이후에서 이미 벌써 급등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세노텍 같은 경우도 5월 11일날에 말씀드린 이후에 이미 벌써 급등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초보자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HLB 같은 경우는 5월 달에서 급등은 한번 나오긴 했지만 그 급등을 다시 되돌리면서 지지라인까지 다 내려왔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다라고 손들면서 거래가 실리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게 아마 제일 세 종목 중에서 질문 주신 종목들 중에서는 요게 초보자들한테 매매하기가 제일 쉽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뭐 나머지 두 종목도 나쁘진 않지만 그나마 그 두 종목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캐시코트레이 좀 더 유리해 보여서 순서를 따져보게 되면 먼저는 요 HLB 그 다음에 뭐 캐시코트레일 다음에 세노텍을 좀 늘리면 그렇게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HLB에 제가 이제 목표 가격과 순조 가격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갖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5월 달이 끝났습니다. 이제 6월 달인데요. 자 6월 달에서는 뭐 일단은 뭐 시장이 계속 꺾이지 않고 굉장히 돈이 들어오면서 좋은 시장의 흐름들이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뭐 매매로 접근하시든 아니면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뭐 승부를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든 그런 두 가지 전략이 다 된다고 보시는데 일단 장이 끝나기 전이 아니고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10시, 11시에 실전 매매 정수 오랜만에 개편을 이뤘기 때문에 오늘 재밌는 흐름들로 바닥에 있는 종목을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좀 이따가 바닥 종목으로 승부보듯 실전 매매 정수 시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바이오 종목들 잘 가고 있고 또 오늘 시장에서 유가 상승과 함께 정유주들 그리고 자전거 종목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그리고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에요. 첫 번째 종목은 현대사료를 좀 물어보셨어요. 현대사료를 오늘 단기로 좀 봐도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대량 거래가 좀 터졌어요.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이후에 2018년도에 상장을 했죠. 하락 시대를 벗겨낸 그런 모습들이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최대 거래량이 좀 터졌어요. 그러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분봉을 한번 쪼개서 볼게요. 분봉으로 쪼개서 보게 되면 누군가는 상당히 좀 많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에 좀 매수를 했고요. 5분봉으로 한번 쪼개서 볼게요. 5분봉으로 쪼개서 보게 되면 여전히 보게 되면 매수를 한 사람들이 매도를 한 사람보다는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구간에서 끌어올렸던 매수 주체가 이탈이 아직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대량 거래가 터진 시점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그 자리대에 보게 되면 한 16,000원대 정도 초반 자리대가 보여지네요. 근데 상승에 대한 흐름들이 나왔을 때에 거래량이 좀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올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16,800원 정도? 뭐 16,800원 이하권역에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게 되면 나름대로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 자리대까지 밀리게 되면 아마 좀 더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 16,800원 이하권역에서부터 요 자리대죠. 한 16,500원, 400원, 요 자리대까지는 매물대, 즉, 요 자리대엔 상당히 좀 매물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지라인대로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 자리대, 16,800원 이하권역에서는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된다면 2만원 정도의 목표치를, 잡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재료와 이슈, 그러니까 이슈적인 측면으로 종목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손절 자리대를 좀 명확하게 잡고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5일선 자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 자리를 좀 병행을 해보고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거래량이 지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 친구가 많이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16,000원을 깨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 뭐 그런 타이밍을 잡는 것 좀 러프하게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기아차예요. 매수 시그널 좀 괜찮을까요? 물어보셨는데요.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경기가 어려워요.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동차 판매에 대한 얘기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자동차 판매 대수가 서프라이즈하게 늘어날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은 사실 물음표예요. 전날 장대 양봉을 그렸던 그런 부분들은 일단 6월달 정기 변경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들어왔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아직까지는 역별권역이죠. 역별권역이고 하락폭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세예요. 그 자리대가 지난주 금요일날 달성이 됐고, 최고점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절반, 이 하락폭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왔어요. 그러면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목표치를 보더라도 이 상승 N자형의 목표치가 얼추 다 도달을 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전고점 자리대를 넘어가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이동평균선을 저항 자리대로 좀 보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 자리대가 121선 자리대겠죠? 이 자리대를 목표치로, 단기적인 목표치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매수 포인트를 좀 잡게 된다라면 저는 33,000원 이하 권역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33,000원 이하 권역에서 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시노펙스예요. 시노펙스 매수하고 싶은데 전망이 어떤가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 필터 사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처리 관련주로 얘기가 좀 됐었던 테마가 형성됐던 그런 사항들이고요. 과거에 그리고 바뀌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IT 쪽 섹터죠. PCB 쪽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의 다각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전고점 자리대가 약 한 3,500원 자리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대를 목표치로 놓고 단기적으로 좀 타겟을 잡는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조금 분할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성장은 해 나가는지 그 여부들은 조금 더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인 체크까지도 좀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충성 전문위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쌍용양해입니다. 일단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 지금 자리는 조금 부담이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아침에 상승을 강하게 했다가 지금 조금 눌려서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최대주주 우선주 공개 매수 결정에 일단 상한가로 치솟았다가 일단 차익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접근하시는 것보다 일단 분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뭐 3분봉상 일단 상승을 하단 지지는 5,300원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점 매수도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점 매수보다는 이제 우리 무릎에 서서 어깨 팔라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상단 5,400원 정도는 어느 정도 올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좀 십자선 모습을 만든다면 그 자리에서는 진행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지금 자리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추세가 상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 눌리고 있으면 좀 기술적으로 이게 회복이 되는데 시간이 좀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지금은 시간을 주시고 추후 재접근하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만 지금은 대응하시는 관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추세의 하락 국면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고 차트가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등락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뭐 주식에 많이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지금 자리는 조금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종목은 삼천리 자전거입니다. 네, 삼천리 자전거 아침에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일단 지금은 조금 낙폭을 어느 정도 발생시키고 쉬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분봉상 보시면 이제 추세가들 한 번 더 상승을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구간에서는 일단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축소하시고 수익 실현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고점 이제 매물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부터는 이제 상단에서 계속 돌파 시도를 해줄 것이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서 뭐 아침에도 느끼셨을 텐데 윗꼬리를 달고 좀 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 시에는 기계적으로 비중을 축소해가면서 수익 실현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이제 뭐 친환경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언택트 수혜 전기 자전거가 지금 판매가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동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 다시 이제 눌림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눌림 구간에서 다시 노려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지금은 기계적으로 비중 축소 대응하면서 끌고 가자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종목은 일단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일단 장기 관점으로 오늘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선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차트를 이렇게 땡겨보시면 그냥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끌고 갈 만한 구간이다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데 일단 차트를 조금 넓게 보시면 추세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천천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뭐 이 자리에서 바로 V자 반동이 나와서 뭐 20만 원도 가고 하진 않거든요. 상승 하락을 만들면서 그냥 차트를 좀 다듬어가는 그러한 기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철저하게 접근을 하고 하단 지지는 많이 열어두시면 뭐 121선 정도까지만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상단 13만 5천 원 정도 한번 부딪히면 조금 더 눌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반복해 가면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를 왜 말씀을 제가 자세를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장기적인 관점에서 눌림은 사실상 여기 하단 이 정도까지는 떨어져야 가능하거든요. 일단 큰 파이에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까지 아마 매수를 하셨어도 여기 가면은 막상 그렇게 심리적으로 편하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좀 천천히 보시자.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주식은 패턴의 반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뭐 5년 정도 보시고 한 3, 4년 정도 보시고 이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저점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하는 한 구간이다. 20만 원 이상도 볼 수 있지만 뭐 3, 4년 정도 보신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내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한 세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의뢰해 주신 종목 이제 벽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벽사는 매수를 해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일단 벽사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열재 그리고 이제 석고보드 뭐 이런 이제 친환경 그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예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벽사는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린 뉴딜 관련주로 해서 그 그린 그 리모델링 관련주로 조금 편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관련주들이 좀 급등 시세를 좀 내어주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벽산 같은 경우에는 큰 그 그린 뉴딜이라는 그 이슈가 조금 남아 있다, 모멘텀이 남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현재 그 구간에 있어서 뭐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주 내나 이번 달 안에 그 구체적인 그린 뉴딜 관련해서 그 정책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예요. 따라서 그 그린 리모델링 관련돼서 그 편입이 된다 하면 이 벽사는 꾸준히 중기적으로도 보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어요. 일단 주가 차트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이제 현재 차트 흐름은 상당히 좀 양호한 구간에 올라왔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 그 가격대가 의미 있는 가격대예요. 특히나 이제 어제 금요일 날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약간 그 쉬어가는 그 과정이라면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5일선 정도 단기적으로 지지선을 설정해 드리고요. 이탈하지 않는다면 중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일단 이 종목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기적으로 한 2,2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팜스토리입니다. 일단 팜스토리는 사료 관련주예요. 최근에 이제 금요일 날도 그 사료 관련주들이 많이 좀 급등을 하였죠. 이건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 그 G2 간의 그런 그 분쟁 때문에 항상 그 사이가 두 나라에 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이 사료 관련주나 히토류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순전히 이거는 그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미중 간의 이제 격차가 계속 그 지속이 된다 하면 이쪽 섹터는 계속 지켜보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일단 팜스토리 주가 차트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 금요일 날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온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 모든 그 미중 간의 그 관련된 이런 섹터는 테마는 계속 순환돼요. 오늘은 예를 들어서 뭐 이 분야, 오늘은 이쪽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고 접근을 할게요. 일단 손절 라인은 한 1에서 2%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지선은 대략 보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이 판단이 되어져요. 따라서 이 종목은 일단 1,400원에서 1,500원 정도의 단기적인 또 매물이 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매수하시고 난 이후에 그 가격대에 도달하면 물량을 조금씩 줄여주시고 뭐 더 가고 싶다 하면은 일부 물량을 좀 남겨두시고 뉴스를 확인하시며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일단 매수 시그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LG상사예요. LG상사는 만수루 채님께서 이게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매수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네, 가능하다 저는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일단 LG상사는 그 자원개발주로 이제 편입이 되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그 히토르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종목도 그 미중 갈등 영향으로 인해서 이게 어느 정도 차트가 꾸준하게 좀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은 일단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수급은 한번 보시면 4월 달부터 기관의 매수가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포함해서 또 최근에는 또 외국인의 매수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인 차트 흐름은 양호해요. 괜찮고요. 또 LG상사 그 내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주가 부양하는 그런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을 좀 진행 중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박스권을 설정해 드리면 단기적으로 14,700원 정도가 박스권 하단 지지라고 보여지고요. 박스권 상단 저항은 16,700원 정도 이렇게 잡아드리고요. 단지 박스권 흐름을 좀 유지할 거라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이 종목이 밀릴 때마다 그 매수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중장기도 뭐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 한 2만 원대까지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중기적으로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감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현재 양 시장이 모두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시장이 오늘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더 강한데 시장 분위기부터 시그널까지 같이 좀 전달 좀 해주시죠. 네, 시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동성 장에 진행되고 있어서 여간한 압제에 잘 반응을 하지 않죠. 21선을 깨면은 비중을 줄이겠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계속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언택과 컨택이 교차하는 가운데 다시 이번 주에 언택의 흐름으로 다시 올 건지 이런 걸 주목하면서 관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주신 종목을 빠르게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종목이 서연 종목인데 서연을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자동차 부품주로서 당연히 저평가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가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고 있어요. 서연은 자동차 부품주의 지주회사 성격을 갖고 있어서 사실 사업회사는 아니라서 평가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렇지만 지금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해서 반 이익 실현 좋겠습니다. 현재까지 해서 반 이익 실현 하시고요. 오늘 가격이 4,600원 수준이 이제 중간 말인데 4,600원 수준이 무너지면은 전액 수익 실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가격을 보면은 5,000원권이 작년부터 이제 계속 저항대로 잡고 있는데 혹시 이 가격을 뚫으면은 꽤 높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 반은 지금 이익 실현하고 반은 한번 끌고 가서 수익 극대화를 한번 노려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한국 프렌즈 같은 경우에도 봤듯이 그동안 장기적으로 워낙 저평가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세가 나도 좀 이상하지 않은 섹터인데 돌아가면서 시세가 나는데 지금 서연도 오늘 그런 분위기로 좀 시세가 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게 지속성을 갖고 있는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4,600원 수준이 무너지면 또 과거로 돌아올 수 있어서 이익을 실현하고 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건산업인데 이건산업은 뭐 탄소 배출권 이슈 뭐 이런 걸로 이제 항상 주기적으로 이제 나오는데 최근에 다시 그 이슈가 붙으면서 거래량이 붙고 이제 시세가 나고 있어요. 보유자의 영역 같고요. 신규 매수 시그널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죠. 굳이 하신다면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시가하고 현재가 차이가 한 8% 이상 차이가 나서 들어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너무 커 보입니다. 보유자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유자이시라면 뭐 한 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것 같아요. 다만 이 기업이 뭐 그렇게 앞으로 성장성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가기는 좀 어렵고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구간을 좀 벗어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신다면은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항공우주를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하면 어떨까요?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는 괜찮아 보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뭐 한국형 전투기를 국내에서 이제 연구해서 인도네시아하고도 이제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일전에 이제 보잉사가 이제 경비행기 입찰을 했는데 프랑스계한테 떨어져서 그 다음부터 주가가 뭐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한 3년에 걸쳐서 계속 쭉 흘러내렸는데 그런 만큼 지금은 뭐 다 프리미엄을 반납해서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차세대 전투기 프리미엄으로서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받다가 지금은 뭐 프리미엄이 뚝 떨어져서 PBR 200대로 와 있으니까 가격 부담은 없습니다. 손절 가격만 잘 지키시면은 손절 가격이 한 22,500원 수준 이탈하지 않으면은 단기적 관점에서 해볼만 하고 매수는 한번 분할로 해서 현재가에서 반 들어가고 21선에서 반 들어가는 매수 전략이면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시그널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수익률 현황 만나볼게요.
일단 누적 수익률 탑3입니다. 3위에는 김광만 전문위원이 올라와 있는데 마이너스 수익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5%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2위는 정재은 위원님 올라와 있습니다. 7%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박원재 위원님이 올라와 있는데 누적 수익률이 24%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트폴리오별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3위부터 함께 만나보시면 김광만 전문위원님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유닛테스트 그리고 원익 IPS 미투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2위 만나보시죠. 네, 2위에는 정재훈 위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3위에는 원익 QNC 올라와 있고 2위에는 SFA 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0.7%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1위에는 셀트윈 헬스케어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1일에 매수 의견 주셨는데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던 종목입니다. 13%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면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1위도 만나보시죠. 네, 일단 시젠이 3위권과 1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2주를 간격으로 시젠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시젠이 5월 28일에 주셨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1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앞서서 5월 14일에도 시젠에 대해서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2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5만 원 권역까지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도 종목 이야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전문위원님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은 어제 좀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던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기업이에요. 시노팩스를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월봉상으로 좀 보게 되면 바닥을 좀 만들어 나온 그런 상황들이에요. 20개월 선을 올라타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2018년도 때, 19년도 때 20개월 선을 이탈을 하고 난 이후에 회복을 해주지 못했었는데 이제 5월달을 기점으로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때문에 기술적인 흐름들은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하락시대 때도 좀 벗겨낸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실적이 좀 나와주느냐 이 부분들을 고민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분기별로 보게 되면 2019년도 1분기 때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490억에 27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있다는 거 특히 매출 쪽에 있어서의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인 흐름상에서 놓고 봤을 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나빠 보이진 않은 그런 상황들이고 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밀렸다가 V자 반등이 좀 나아졌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저점을 지지해주면서 21선을 회복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이 3,070원 요 자리대가 좀 부담 요인이기는 해요. 저항 라인인데 이 자리대가 넘어가게 된다라면 목표가로 좀 볼 수 있는 한 3,500원 라인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자,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00원 자리대만 깨지지가 않는다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분할로 좀 모아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그 손절 가격은 잘 지키셔가지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노팩스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